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최영욱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진행을 맡은 이진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영욱 선생님을 처음 뵌 게 2013년 선생님 기억 안 나시죠? 2013년 정확하게 12월 23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사에서 배웠는데요. 벌써 그게 5년 반쯤 전에 일이 됐네요. 그때 제가 한겨레 신문의 토요판에 이진순의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연재를 하는데 보통 12월 말이 되면 사람들이 뭔가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기를 뭔가 소망하면서 뭐 새해 새로운 계획 같은 것도 좀 세워보고 보통 그런 시즌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가 2013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2013년 말에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2013년 12월이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고 슬프고 우울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벌써 한 십수년을 그렇게 산 것 같은 느낌이었고 앞으로도 그 4배 동안을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새해를 맞는 기분이 좀 답답하고 우울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저도 오랜만에 다시 봤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 인터뷰를 하면서 썼던 인터뷰 서문이 이랬어요. 신문을 펼치는 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만큼 불길한 나날들, 불빛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격동의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세속의 욕망에 영혼을 팔지 않은 어른이라면 따끔한 회초리든 날선 질책이든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좀 야단쳐주실 어른을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수소문 끝에 찾아뵌 분이 이분이십니다. 최영욱 선생님. 인터뷰를 계속 사양하셔서 거절하셔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스토커처럼 쫓아다녔고요. 그래서 조건부로 인터뷰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낸 것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나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자선사업가 혹은 독지가라는 표현을 내 기사에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였고 내가 누구를 도왔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최영욱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뵙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분한테 도움을 받은 분들이 도처에 너무 많으셔서 문화예술계의 유명한 뭐 작가나 예술가나 뭐 인사동에 있는 웬만한 분들은 뭐 다 최영욱 선생님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도운 게 아니다. 도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저도 도왔다는 말을 안 쓰는 그런 조건으로 겨우 인터뷰 허락을 받았었고요.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동안 소망하던 대로 계속 좀 그 날카롭게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야단 맞는 게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좀 묵직하고 뭐 지끈지끈 쑤시고 이럴 때 어떤 혈점을 이렇게 꽉 눌러주면 되게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 예, 그런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의 새로운 뭐라 그럴까, 그런 자극 깨우침?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선생님 어록이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썩는다. 이기면 반드시 썩는다. 그리고 옳다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모든 옳다는 소리에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너희도 노인 세대를 욕하지만 깜짝 잘못하는 사이에 너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노인을 봐주지 마라. 너희도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애써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이렇게 최영욱 선생님을 모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최영국 선생님의 그 열렬한 응원자, 지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출생 연도는 1935년인데 이 선생님 출생의 비밀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도 정확한 나이를 잘 모르고 37년생인 줄 알고 사셨다가 예, 나중에 갑자기 두 살을 더 얻게 되신 그런 분이고요. 나신 곳은 대구인데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주를 하셨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말다 학교를 뭐 초등학교만도 대여섯 군데 다니셨다 그러셨죠. 그렇게 떠돌아 다니셨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예, 저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절대로 머리가 좋다, 분이 당신의 머리가 좋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당신은 늘 뭐 개구쟁이로 뛰어다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예, 서울사대 부고와 서울대 철학과에 운 좋게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예, 합격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친인 최기업 선생님과 함께 강원도 동계에서 흥국탄강을 운영하시면서 이건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고 이제 인용했던 대목인데 한때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전국에서 열 손가락에 들 정도로 이렇게 거부가 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탄광을 다 정리하고 주변에 모두 배분하시고 빈털터리가 되신 분. 그래서 선생님 지금도 신용카드가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예, 신용카드도 없으신데 유일하게 이제 가진 자산이 경남 양산의 효암학원 예, 이사장으로 계셨었습니다. 개운중학교, 효암고등학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 굉장히 특별한 학교, 따로 대안학교라고 이름을 써붙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특별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머무시는 방이 일반 학교에 그 이 학교 일을 해주시는 도우미 경비원 분들 방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그 학교에서도 주로 이렇게 나무 다듬는 일, 목장갑 끼고 그런 걸 하고 계셔서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인 줄 안다고. 근데 가끔 다른 분들이 이사장이라고 부르니까 아 이분은 성이 이씨인 어디 사장인가 보다 예 그렇게 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장 직도 사임하신 걸로 알고요. 그래서 유신 시절에 쫓기는 이 민주화운동 인사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또 우리 잘 아는 창작가 비평사를 비롯해서 이 문화예술계 출판계 언제나 든든한 비상금 주머니가 예, 되어주신 분이죠. 그리고 해직 기자들한테 집을 사주기도 하고 이런 절대로 도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왔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통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도운 게 아니니 후원자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통 큰 뒷배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거리의 철학자, 시대의 어른 이렇게 불리시지만 항상 선생님은 그런 짧게 없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오늘 하여간 함께 얘기 나눌 예, 우리들의 선생님 최영국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시는 선생님을 예, 갱년기 건망증이 심한 제가 예, 질문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좀 안 좋아지셨잖아요. 좀 상태가 어떠신지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이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연령을 한번 알고 나한테 막 확 그거 기억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저 인터뷰하고 그 이후에 암 진단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는 받고 계십니까? 별로. 암 진단 받고 난 다음에 방사능 치료만 받고 그 이상 치료 안 받으라고 그 이상. 이제 갈 때가 돼서 사실 대사밥 먹을 사람이 살아서 대사밥 먹는 나이입니다. 지금 워낙 의학이 발달하고 약국도 많으니까. 여기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반응이 좀 이상한 대목이죠. 하필 뭐 90년 사람들도 정신마려운 분을 봤거든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선생님 재작년인가 그 저기 서울대병원 입원하셨을 때 수술 받으셨죠? 그때 수술 받고 나서 특히 많이 좀 몸이 안 좋아지시고 전신마취를 하고 뭐 열도 막 확 나고 마취보다도 그 열났을 때 뇌를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연세에 비해서 예, 그 최근에는 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다고 어제는 잘 주무셨습니까? 비슷했어요. 치매 직전에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에요. 잠을 못 자니까 치매가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엉터리 없이 잠을 못 자는 게 제가 좀 자려고 애를 안 씁니다. 죽으면 영원히 잠들 텐데 그 부분이 자려고 애쓸 건 없으니까 안 오면 안 온 대로 또 살면 되는 게니까 낮에 거글거글 돌죠. 예,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강연 횟수나 이런 것들을 대폭 좀 줄이시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 그 중요한 타이밍에 소중한 기회를 잡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는 한 인물의 생애사를 통해서 우리 현대사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 그 어떤 한 가닥, 한 조각 들에 조금 더 다가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 만들어진 걸로 알고요. 선생님 오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1945년 해방부터 50년대 말까지 예, 그 한 15년 정도 기간에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겪으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예, 최원국 선생님 그때 10대, 20대 예, 한참 그런 청소년, 청년기셨을 텐데 그 시기에 청년 최원국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어땠는지 그게 지금 2019년을 사는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50년대생 이하, 그러니까 더 이전에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아, 이렇게 여쭤보면 그래요. 6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60년대 이후. 대부분 60년대 이후신 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손 드신 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도 60년대생입니다만 6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죄송해요. 여기 90년대 생들도 계실 텐데 저는 딸을 늦게 낳아가지고요. 2003년생이거든요. 근데 2003년생 저희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 그거 어찌 얘기야? 1900년대 얘기잖아. 1900년대 얘기는 좀 그만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해방공간이라든가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는 거지 솔직히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리고 아주 활자화된 그런 텍스트를 통해서만 봐왔던 거라서 그 당시 당대의 역사를 이제 역사의 산 증인으로부터 이렇게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까 이제 저 앞에서
질문 쓰실 수 있는 용지를 나눠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가급적 오늘은 이렇게 쉽게 오지 않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질문을 적어주시면 이따가 중간에 그 막간 공연, 황푸아 선생님의 막간 공연이 있는데요. 그 공연하실 때 질문 용지를 제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많이 나온 질문들을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예, 그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해방 때부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45년 해방이 될 때 선생님 몇 학년이셨던 거예요? 학년은 2학년 막 올라갔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요? 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갔지만 교과서도 못 받았고 더구나 내가 일본 폭격 때문에 소개라는 이름으로 또 시골에 가 있었고 시골에 가서 학교 이미 선생들은 남자 선생 전부 군대 뽑혀가고 없고 일제 때 얘기입니다. 해방이 딱 됐는데 이미 일제 때 남자 선생은 대부분이 징용이든 군대든 끌려가고 여선생님들이나 좀 아주 노인 선생님은 계시고 또 일본 사람들도 일본 사람 노인네 일본 사람 여선네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또 한국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 적어가지고 한국 사람 선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잘 사실 상상이 안 돼서 상상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치고조차 해방이 되고 나서 학교에 딱 가면 갑자기 일본 사람이 그냥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집사 다 도망가지 뭐하고 치고이니까 아 도망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한국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전하이라는 귀신보다 더 뛰어난 귀신이 전하이 한국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막 뻥했어요. 더구나 배운 사람들도 뻥해가지고 그러니까 8월 15일은 선생님 방학 중이었을 거예요? 방학 중인데도 해방이 돼서 학교를 가봤죠. 아, 그래서 학교를 가니까? 가봤죠. 갑자기 그냥 일본 선생님들이 미국이 나왔는데 이건 또 6.25 때 또 거꾸로 봅니다. 머리 집안에 서울이 텅 비었는데 7월 한 1, 2일쯤 학교 가봤더니 선생님들이 다 와있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선생님 때리는 것까지 봤어.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요? 왜요? 집들이 없어서 그때는 학교 안에 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미쳐가지고 학생 거리 나가면 미쳐놓지. 노인 선생은 왜 이렇게 해? 자본주의 압제비라는 핑계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노인 내가 뭐 자본주의 압제비는 뭔 압제비?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국 전쟁 동안 그랬던 거고 6.25 전쟁 하자마자 7월 2일 날인가 우물우물 가봤더니 그 꼬라 해서 엉뚱하고 하고 집으로 가버렸지. 그러면 해방이 어쨌든 8.15 그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하는 거를 국민들이 다 들은 건가요? 그렇죠. 라디오도 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뭔 소리를 오상 이런 소리가 이제 한국이랑 일본 말입니다. 전혀 뭐 들어보지도 못한 걸 자꾸 다시 틀어줬어요. 애교론도 들었어요. 해방 그 순간이 아니고 천황대왕 목소리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녹음을 했는지 그때도 녹음기가 있었나 봐요. 또 틀어줘요. 애교론도 들었거든요. 못 듣는 떨리는 목소리의 인간이 오상 이런 소리를 듣고 야 참 저게 천황 목소리일 텐데 사람들도 전부 멍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궁극기가 돼서 정말 뭐 끔찍할 테니까 신념에 가득 찬 사회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이기고 절대로 신념한 나라 귀신 중에도 제일 어떤 가는 귀신이 천황이라는 귀신이 아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뭐 영미 귀축이라고 아주 저치를 일본말로 짜지르라 하는데 아주 천박하게 들립니다. 이 일에서 짜지르고 애들 아주 소리도 천박하게 들립니다. 영국의 저치라는 인간이 아주 원수만도 못한 놈같이 나쁜 놈. 네. 뭐 나쁜 놈도 아니고 뭐 기어이 같은 거는 한참은 짐승.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는 보통 영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천황의 항복 선언이 이렇게 라디오로 나오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온 길거리에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뭐 이런 장면이 실제 이 장면은 서대문 형무소가 터져서 서대문 형무소의 광경입니다. 거기는 정말 독립운동하고 억울하게 사용받을 정도로 무섭게 가족까지 엉망인 사람들이 갑자기 튕겨져 나오는 그 사진이고 실제로 그게 해방되자마자가 아닐 겁니다. 그날이 아닐 겁니다. 그 조사해야 됩니다. 완전히 방금 터진. 그러면 실제로는 그 8월 15일 날 그렇게 항복 선언이 나왔어도 대다수의 일반 그냥 인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충격받고 실감 못하는 예, 그런 상황. 저는 광경을 봤는데요. 누가 그 낮에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집성촌입니다. 계속도 뭐라고 허부적거리다시피 하면서 떠드는데 소리 난 적이 바로 멀어요. 뭔가 좀 뭐 갑자기 미쳤나 왜 저구나 보이니까 집에서도 보이는데 뭐라고 막 그러면서 막 뛰고 막 정신없이 와요. 그거 뭐 들리기 시작한 게 뭔지 모르게 소리만 질러요. 라디오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 사람은 듣고 뛰어들어오는 건데 그게 아마 오후도 한 3시 정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12시에 한국 선언을 전화했다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이 라디오 들은 그렇게 각자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가서 막 뛰어들어 전하고 오는데 전화라고 오는데 그 사람은 뭔지 알고 뛰어들고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나만이 아니라 어른들 그 들리는 사람 그냥 슬슬 아주 늦은 속도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사람 지나고 막 떠들어요. 막 미친 사람처럼 우리 아저씨 아저씨 친척 아저씨입니다. 이것도 좀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 말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가까이 가려고 우렁우렁우렁 확 모이는 것도 무서워요. 하도 미친 소리를 하니까 일본이 망했다는 걸 그렇게 좋아가지고 떠들면 그거 아주 큰일 난 소리거든요. 망했다는 소리라 이거. 우리들 얘기해. 괜히 잘못 모였다가 이게 시점이 망했다는 소리 자체가 끔찍한 소리를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저런 소리를 알리고 잘 안 모여요. 실제로 잘 안 모여요. 우렁우렁우렁 그날 밤중 어두워지니까 여름이 늦게 어두워지잖아요. 그때부터야 좀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도 큰 소리로 못내. 뭔가 좋긴 좋은데 나는 어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게 좋아야 참 희한한 일이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때 일본이 패망했다는 걸 일본의 조선의 경상도 대부통령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본이 내 나라지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원수의 나라는군요. 그건 내 나라야 일본도. 근데 저녁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확실하게 아주 희생만 해가지고 얘는 망했다. 그거 좋아해. 얘가 뭘 보셔도 그게 나라가 망했는데 왜 이렇게 망했는지 뭐 알 수가 있나 이게. 예, 이게 싫다입니다. 뭐 만세 커지고 나온 거 그 형무소 나온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문국주의 세례가 얼마나 심했는지 끔찍한 거 아닌가. 지금도 나는 그때 그 전기 충격 같은 거를 나라가 망했는데 어른들이 좋아한 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년, 일 년 난 한 2년 동안도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나라가 망했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점점 이제 그게 원수의 나라였고 우리를 망쳤고 그들이 압제를 했고 이런 거를 우리건 앞뒤가 우리건 진실이고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앞뒤인 줄도 몰랐어요. 나는 이승 선생은 한글을 알았지만 이승 선생쯤은 아마 사문도 그렇게 잘 못 읽었을 겁니다. 일본 교육 받았으니까 제가 대학 교수를 하죠. 일본 놈을 위한 조선어 조선문학과입니다. 한국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외놈들을 위한 조선어 조선문학과입니다. 그걸 멀쩡하게 무슨 경성제국대학교 조선어학과 나왔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일본 시민이 일본놈을 위한 조선어 조선문학과 나온 겁니다. 이승 선생 29가 건설은 다 돼서 김성수 선생이 경리 보고 있는 사람을
현금경비가 들어가라 그래서 그렇게 늦게 간 사람이에요. 이승영이 같은 거 어린 나라 그냥 기나이로 가네 하고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돈만 다 잃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해방될 때 조선, 그러니까 한글을 읽고 쓸 줄 아셨습니까? 저요? 한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조선 사람이 도대체 일본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초등학교 2학년이면 난 남보다 두 살 더 많은데 어제 늦게 내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일본이 뭐 나쁜 나라 내 나라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식사입니다. 가난한 평민들 최상층부 지식이 있냐 최하층부 노동자들 중에 진역도 하고 하는 노동자분들은 집단생활을 아이가 알았겠지만 어딘가 대구 정도 도시 사람은 그런 말 입에도 안 됩니다. 조선하고 일본이 다르다는 거 말고 입에도 안 됩니다. 되게 새삼스럽긴 한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저도 92 때 12.6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전 나라가 망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는 예, 제가 태어나서부터는 18년 동안 계속 박정희 밑에서만 살았는데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 굉장히 의식 있는 어떤 시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 선생님 미친 게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그 돌아가셨는데 그걸 기뻐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상입니다. 네. 정말 시인인 선생님이 박정희가 누군데 만세를 불러 좋아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해가 안 간다. 세뇌시켜 놓으면 인간은 세뇌시키면 꼼짝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이어서 미국의 영향하에 있다는 걸 말받고만 미국의 식민지, 중식민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원이 종전 결의를 하죠. 식민지 종주국이 지금 우리 종전 결의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우리는 가능해졌습니다. 식민지 종주국인 처지인 미국의 하원이 우리의 종전 결의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발기가 안 물리고도 평화회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들은 영세중립국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정점에 서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앞살내리려고 하는 해양 세력이 있고 중국은 또 집권했고 국가주의 중국 지식이 만났는데 한 명도 공산주의자가 없어요. 전부 국가주의자들이야. 황량한 놈들의 중국 지식인. 내가 만나는 중국 지식인은 공산주의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몽땅 국가주의자입니다. 선생님 다시 45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어린 나이에 일본이 내 나라인 줄 알고 살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선생님 부친께서는 독립운동에도 많이 관여를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의식이 있는 분이셨잖아요. 근데도 모르셨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물론 집에 안 계셨죠. 중국의 상해로 가 계시고 되게 안 계시고 사실을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일본놈한테 학살당했어요. 원래 동학군 집안이니까 할아버지가 관동지진에 23년에 학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침입할 수가 없죠. 자기 아버지가 학살당했어요. 근데 그 동족촌 안에서도 그러니까 채씨 마을 안에서도 그런 우리는 조선 사람이고 이거는 외놈들이 이렇게 강탈한 거다, 이 나라를 강탈한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나 보죠? 절대 우리 할아버지 학살 당한 것도 그냥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그러지 학살 이런 시어트 발음 관동 대지진 때 돌아가셨다 그냥 학살 이상한 관동 지진 나자마자 아버지 19살에 할아버지 시신 수습하러 간다 못했어 흙만 한쪽 갔다가 할아버지 산소를 만들어서 또 그 후에 해방되고 또 그 후에 나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트인 다음에 또 타지러 갔다 혹시 비약산 따는 무슨 무덤이라도 있는가 역시 또 그 간증만 갔다 이게 심상
그러면 그때 침착은 못하죠. 예, 뭐 민족 해방이라든가 무슨 자주 국가 뭐 건설이라든가 그런 용어가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런 얘기는 언제쯤부터 귀에 들었어요? 이것도 끔찍한 게요. 예, 형님이 국제중학을 졸업을 합니다. 대구에서 대성학교라고 서울에 배제처럼 기독교 학교입니다. 대성학교 유명한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이미 졸업하고 돌격대 방위관대 돌격대 항공 합격장까지 받아주고 있는데 8.15가 난 겁니다. 죽음 나고 정말 얼마나 잘된 겁니다. 하나쯤은 증명 내셨만 했군요. 우리 형님은 또 6.25 날 때는 사과대학 4학년입니다. 대학을 안 뽑아서 또 늦어져가지고 그런 지적인 게 충분히 있는 형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일제 때 아무것도 안 했고 또 형님이 이젠 돌아가신 지가 오래니까 다행히 그 시기에 적의 적은 동지니까 미국만 동지가 아니라 러시아하고 일본의 적이니까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사과대학이 보통은 아니다 뭐 자본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봐야 됩니다. 우리 형님 살리라고 아버지가 대구에서 우리 형님하고 남아끄시고 서울로 옵니다. 형님 살리기 위해서 바이브 물려 죽을 바이니까. 그런데 형님이 또 53년 7월 27일 날 휴년된 날 그날 낮에 나한테 야 니는 어디니까 어머니 할머니 모시고 자살을 하고 나 아는 소린 줄 알았죠. 그날 밤에 자살. 네, 정전협정 이게 우리 현대사입니다. 직접 나한테 일어났어. 휴년된 날 지금 뭐라 자기 한 개인인데 뭐라고 우리는 연구군다 이러고 그 형님 자살되면 나는 절대로 자살을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나는 형님 못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때 지금 얘기가 잠깐 이제 그 정전협정으로 뛰었는데요. 53년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형님이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는 연구 분단이다. 너는 나는 부모님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 말 뭐 했습니까? 아. 이미 그 자살하려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휴전되니까 우리 이제는 연구 분단이다. 뭔지 모르죠. 왜 형님이 자살하냐. 나중에 시간이 세월이 아직, 흐르고 나서는 형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고정가축을 하라고 누가 그랬나? 북쪽에서 왜 지금 영국군단이면 왜 자살해야 돼? 이것도 하나의 민족의 저항이라고. 영국군단하는 이런 민족의 동독 참견한 끝에 또 영국군단하는 건 난 안 살겠다라는 민중적인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때까지 제대로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으로서 그 일제 강점 시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받는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충격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신뢰를 많이 예, 잃으셨다고 해방 바람에 어른의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선생님조차도 워낙 가난한 집이라서 학교가 천국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미산동이라고 대구에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그것도 수도물을 밤새도록 받는 미산동 전체가 그 수도거리 하나밖에 없는 그 수도거리가 붙어있는 방에 제일 싸서 우리 어머니가 싸파는 집에 우리 다섯 식구가 사니까 그 쌍방에 사는데 그런 처지로서 어린 시절에 내가 제일 기억이 그쪽인데 이때 저 너무 나가 악착하셔가지고 공부는 정말 시킨 대로 열심히 잘했어요. 형님이 또 지명구에라고 알고 있는 형님이 부재중학이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똑똑해가지고 돌격대 합격장까지 쥐고 그렇게 열심히 형님도 전혀 침입할 아이가 죽으면 어머니 할머니 일본 국가가 먹여 살릴 거라는 걸 믿고 어머니 할머니 영원히 먹여 살릴 걸 믿고서 그걸 합격한 겁니다. 이게 조선산업 청년의 보통 청년의 생각인 거죠. 그 형님이 해방된 덕에 사과대학 학생이 돼가지고 열심히 훌륭한 좌익이었죠. 그런
중요하죠. 경제적인 동기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민중혁명을 민족성을 정말로 혁명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길이 마시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정치권력 쪽이 아닙니다. 예. 그냥 식민지나 되고 폐망이나 하고 지지부진한 이기에서 탈피하려면 마시즘에 관한 민족혁명, 민족성을 혁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국가권력보다도.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도 가장 비판적이었던 세력이 사회주의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대 지식인들한테는 제국주의에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고 비판 그 싸우는 방식으로 네? 많이 좌파 좌익적 사상으로 기우는 경우들이 세계적인 이런 농담이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에게는 장덩어리고 자본주의자에게는 복음이었다. 그들이 자본주의의 극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바로 자본주의자에게는 복음이라고까지 아주 그럴싸한 농담입니다. 네. 그 믿고 공산주의자 된 사람은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그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최근에 그 이 아베 총리 경제복 조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분노하고 공분을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제 강점기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일수록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누구보다 생생하고 강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세뇌되고 예 오히려 그 시기를 겪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반제국주의적인 의식 같은 게 그다지 강렬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치열한 뭐 반공 의식이라든가 반북 의식이라든가 거의 목숨 걸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왜 일제를 직접 겪으신 분들이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이렇게 그다지 강렬하지 않을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선 일본 사람은 깨끗합니다. 우리들 내 나이만 해. 아, 그 의식에서 의식 일본은 깨끗하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피아빠 민족의 아이가 정직합니다. 야, 이 사람들도 부지런합니다. 희망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전부 다 동국에 해당하는 거 전부 우리보다 나아요. 정직하지, 부지런하지, 깨끗하지. 거기다가 용감하기까지 하게 보이니. 저거 나라니까. 우린 비루하고. 우린 폐합방입니다. 말은 안 해도 뭐든지 일본인이 다 하나. 일본인인 줄 알면 안 당해 생각을 해도 우린 비겁하고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우린 거짓말해야만 됩니까? 일본은 거짓말 안 해. 희망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부지런해. 우린 체험해야 되고 우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말 안 들어야 되니까 이 한 번 속박이 되면 외국에서 인도 사람 만나보면 굉장히 비굴합니다. 저거는 몰라요. 어디서 만나도 인도 사람은 전부 비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굴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자기 말 안 하고 이게 한 번 나라가 망한다는 것의 비극은 그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악덕이 오히려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겁하고 치사하고 야비해야만 목숨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용감하면 안 됩니다. 당장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식적으로 혁명적으로 청산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절대로 그냥 청산 안 됩니다. 통일되고도 한참 걸릴 겁니다. 너무나 통일 안 되는 이런 분단의 상황에서는
각각 자기 주류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외세군전적으로 살아야 겨우 빌붙었고, 북쪽은 북쪽대로 민중 속이 위해서 원자탄도 만들어야지. 그럼 민중 속이는 용이지. 원자탄 몇 개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이 전부 다 입꼬라지입니다. 실제로. 중국만 골 아프고 소련만 골 아프지. 괜히 원자탄 꼬마 이 새끼가 만들어가지고 좋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과정도 뭐 순식간에 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망했던 나라가 새로 좀 정상적인 기반 위에 올라선다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네. 혁명에 혁명을 거듭해야 결국 자극적으로 되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영대혁명국 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바보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외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영세중립국 지향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해양세력하고 중국이든 소련이든 대륙세력하고 그 끝만에 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중립국 안 하고 자립적으로 살게 놔두겠습니까? 그런 거니 우리를 컨트롤하는 놈이 결국은 위세를 떨치게 돼 있는 건데 우리를 그 이용감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를 이용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놈이 왜 일본 놈을 처음부터 그렇게 후대합니까? 대륙세력이 정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본은 후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바통한 얘기로 뭐 전화기 하나 가지고 중령놈이 오케이. 소련하고 중국하고 부딪혔는 북쪽 같이 하면 미국놈도 골아파요. 어떻게든 쪼개지든지 말든지 와서 아무 상관없이 컨트롤 하기 편하게만 하면 돼. 저거는 우리의 비극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정신 차릴 수밖에 없나. 우리는 그래서 영세중립국이라는 걸 우리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용 못해먹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번 대담을 준비하시면서 영세중립국론을 반드시 얘기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벌써 한 10번 이상 이거 쓰셨죠? 예,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겠고요. 우리 인디 포크 가수 뮤지션이라고 예,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황푸하 선생님 모시고 노래를 좀 들을 건데요. 이런 연대적인 어떤 삶이나 노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래도 많이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잠깐 저희는 자리를 옮기고 예, 황푸하 선생님 공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황푸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토크 콘서트 이런 식으로 중간 노래를 하러 많이 다녀갔는데 웬만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그런 토크보다 제 노래가 더 나아요. 근데 오늘은 이야기가 더 뭔가 더 노래보다 재미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두 곡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자화상이라는 노래입니다.
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심을 던져보았습니다. 노래를 잘 골랐네요. 이어서 나그네라는 노래를 부르고 저는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시면 나그네라는 노래는 자화상 내가 자유를 얻지만 굉장히 서럽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나그네 부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포하였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황푸하라는 예명이 무슨 뜻입니까? 푸하가 무슨 뜻이에요? 아, 푸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좋은 노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곡해 주신 두 곡 다 자화상 나그네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선생님 탐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교차가 돼서 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 노래 듣는 동안 저한테 이제 질문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마침 제가 바로 이 공연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던 첫 번째 질문하고 정확히 같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발발까지 그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좌우간에 좌우익간에 이념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했던 시기잖아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해방 후 혼란의 좌우 대립 이걸 보면서 그 시대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선생님이나 선생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특히 그 중에 어떤 좀 좌익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신 분들하고도 굉장히 폭넓게 교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좌우 갈등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경우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게 그 어린 소년 채용국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왜 도대체 뭐 한다고 이러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그럼요. 혼란은 크게 다르게 혼란했지만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개화할 때 우리가 빼앗긴들의 부모론가에 그 이상화 선생 집안이 개명을 해가지고 학교를 했을 때 아버지가 제1회 그 늑다를 개화하는 교육을 그 집에서 받았어요. 학교 이름이
그의 전신에 해당하지만 그때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서상일 선생이 가르쳤는데 아까까지 서상일 선생 이름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구 대륜고등학교의 전신. 네. 전신인데 막상 그게 이상화 선생님의 큰아버지 아버지들이 하는 그 집에서 하는 학교였어요. 그게 결국 대륜학교가 됩니다. 그 이름은 협구인데 협다 들어가면 되게 동학인데 이 집이 원래 아진 집이지 양반 집이 아니에요. 조선조 말에 지금도 아전 연구들을 사학자들이 안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음모입니다. 대화 제일 빨리 하는 사람들이 아전 집입니다. 아전은 분명히 농민단이 그 아래 천민입니다. 중인하고 다릅니다. 아전 중인은 중인이지만 시골은 아전이라는 건 최악질적인 가림누구를 토색질 해먹으면서 관찰사들은 무능하게 만들고 저희는 책임 안 지고 언제든지 사형당하면 당하는 이 아전들이 토색질을 해가지고 모든 아전들의 그 인사 배치권은 비장이라는 자가 갖습니다. 비장은 장수가 아닙니다. 아전들의 인사권을 지는 자가 비장인데 이 사람들은 양반이 아닙니다. 과거 시험 안 칩니다. 칠 권리도 없습니다. 아니 이방 아니에요? 이방? 이방이 아니고 비장. 비장이라고 합니까? 감명의 비장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모든 아들들의 배치권을 갖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간질을 붙여야만 지배가 되니까. 아, 선생님 이상화 선생님 그 학교로 빨리 예.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학교? 예예. 아버지가 교육을 받으시면서 과천 선생도 서상이라고 해방공간에서 티를 해서 아버지가 원자라 했지만 대단히 개명하고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내고 한 사람한테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서상일이 집안은 양반 집안인데 오히려 그 아들 집에서 하는 그 학교에 가서 그 아버님 아시던 분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이러셨습니까? 뭐 구별이 안 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상화 선생의 제일 큰 형님이 이상경 선생이라고 연합군 소장입니다. 중국 소장이지만 그게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연합군 소장이기도 합니다. 상화 선생의 큰 형님이. 예. 이상경 선생은 사학 교수로 와도 서울대학 교수로 올림픽 위원이었고 이상경 선생이 축구선수로 가서 농구를 일본에 처음 가져왔기 때문에 일본 농구의 개척자가 이상경입니다. 선수로 갔다가 와서다 해요. 이런 식으로 그 개화를 일본에서도 오히려 농구를 처음 가져올 만큼 개화에 앞선 집이죠. 마침 아버지가 그 집에서 농구를 거다하고 해서 아주 좋은 인맥들을 그때 알게 된 거고 또 아버지가 결국 경기도 실패하게 되고 뭐 대구 경찰서 뭐 폭파 수사건 이런 데 오셔가지고 상해로 도망갑니다. 같은 독립운동한 사람 만날 수 없어. 일종으로 지웠다고. 독립운동한 사람 만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일종들이 하는 짓이야. 그걸 몰랐는데 거기서 또 운이 좋겠고 우리 할아버지를 사기쳐먹은 일대 앞집인 녀석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또 트럭이라도 한 대 마련해가지고 돈 버는 계기가 돼서 대부자가 됩니다. 아주 중국에서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럼 또 소설 쓰는 이병주가 이 얘기 안 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 안 하니까 지나간 얘기를. 얼마나 너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지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 유달아 갑니다. 소설가 이병주 씨. 소설가 이병주가 해방돼가지고 아버지가 거지처럼 일본 포로가 아니니까 죽는 사람은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걸 다 모아다가 밥을 먹여주고 이제 저한테 뭐 했을 때 마침 경상도니까 소설가 이병주가 한 200명 되게 다 아버지 집에 지금도 상해 우리 아버지 집 6채만 개발 안 해가지고 다 빌딩을 지었는데 아버지 집만 빌딩 개발 안 하고 있대요. 아버지가 북극은 아니고 침 안 하고 했으니까 그 우리나라가 찾아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우리 아버지 그 집은 침밖에 아니고 조선사람 그 뺏길 이유가 없고 북극은한테 협력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찾으면 찾을 겁니다. 우리 교민들 지금 마침 개발 안 했대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님 최기엽 선생님이 굉장히 전설적인 그 시기에 전설적인 분이셨던 것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뭐 거처도 제공하고 자금도 제공하고 굉장히 폭넓게 그때는 뭐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아버지 전역은 예, 큰 그늘막이 돼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최용국 선생님이 유신 때 그런 역할을 하신 게 아버님이 일제 때 하신 모습하고 이제 많이 비슷해 보인다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공고로 안 태어나나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학살 당하고 하니까 아버지는 진리를 안 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난 중국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일제 때 돈을 많이 버는데 중국에서 진리를 했지 하고 늘 중국으로 의심하고 안 했어. 자기 아버지가 학살 당하니까 진리를 안 했어. 어떻게 했는지 안 하고 그 뺏기는 당근을 봤는데 일제 전쟁 중에 금, 석유 도람을 몇백 도람을 재워놓고 일본놈한테 안 줬어. 은용체 그걸 이병구가 뺏기는 꼴을 봤어. 몇백 도람. 엄청난 겁니다. 이탈리는 중에 그걸 아마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 수입해다가 상해 창고에 재워놨는데 사실은 그 석유 뺏기는 걸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황금을 직한 덩어리를 이병기는 영화에서도 못 봤다. 창고 깨트리는 게 황금이 그냥 무게가 나니까 창고까지 부서지게 바닥타가면서 부서지는데 화내지 얼마나 덩덩이 많이 싸놨는데 중국 사람 하인을 시켜가지고 금방을 차리고 전사공장, 전직공장, 비료공장 다 팔아가지고 어느 틈에 금을 하나씩 사놓은 거야. 배를 사가지고 도망쳐 올라가고 하니까 그 배를 미쳐 못 사가지고 우물로 나가 국군한테 뺏기는 장면. 그걸 이병주가 봤대. 난 세상에 영화에서도 그렇게 많은 금덩어리 못 봤다고. 재밌는 이 소설 같은 거. 근데 선생님 그 좌우 대립 얘기로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직접 그 시기를 겪은 사람이 아니고 분단이 된 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아예 좌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누구누구하고는 네. 다 친구였는데 누구는 네. 좌파가 되고 누구는 우파가 되고 네. 그 상황에서 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네. 예, 뭐 부침을 겪었는지 이런 게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끼리만 친구하고 우파는 우파끼리만 친구하고 이런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이병주만 해도 이병주가 나이가 좀 많아요. 학병 가게는 대학원을 냉기 통에 이게 학병 끌려갔어. 그것도 불문가 냉기 영문가 냉기가 또 불문가를 가고 옮기는 통에 나이도 먹고 대학원까지 가는 통에 나이도 먹어서 학병을 끌려간 사람이 이병주인데 이병주 그 출생연도가 시골 사람이라서 또 누구에 또 틀립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봐주던 그 학병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4분의 3쯤이 좌익이 이북으로 갔나 봐. 대명할 때 또 이북 사람들이 학교를 많이 댕겼어요. 남쪽 사람보다는. 기독교로 인해서 빨리 대명하고 그래서 인구도 대학 댕기던 사람들이 북쪽 사람이 많아가지고 몽땅 다 또 북쪽으로 또 가버렸네. 자기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이병준은 자연히 좌익을 많이 알게 같이 있었죠. 동남 남도부란 사람 하준수 이병구하고 고향이 또 같아요. 아무리 참게 서로 알긴 알고 이병준은 양조장 집 아들이 돼서 부잣집 아들이니까 성격도 그렇고 그래도 선생님 가족들은 북한으로 가지 아버님이 월북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남쪽이다 보니까 좌파하고 친하긴 하셨지만 지난번 선생님 말씀에서 하여간 좌파고 우파고 이런 이념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 전혀 좌파라고 싫어하거나 자기는 당무관대도 못하고 전혀 좌파를 의리질 않아요. 아, 공산주의자는 뭐 나 같은 돈 잘 버는 사람 필요 없어. 돈 잘 버는 사람 필요하지. 공산주의자가 제일 싫다기 가난을 묵념했어. 가난 못 해결한 게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실패 원인입니다. 자본가들은 그래도 가난에서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나은데 공산주의자는 꼭 가난 해결해야지 나을 거야. 가수같이 적직한 사람도 그 단장 공업에서 벗어나는 게
지렁이 농법도 발견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도 뭔가 좀 가난에 벗어나는 게 쉬웠잖아. 그러니까 이념이 강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게 어두워. 저만 해도 돈 잘 벌어요. 아주 잘 벌어요. 탐관에 철가는 놈이 탐관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세금 이동까지 했어요. 10등 내로 열어해요. 끔찍하게 벌었어요. 근데 선생님이나 선생님 아버님이나 그렇게 아이가 뭐 대단한 능력으로 그렇게 큰 돈을 버시는데 남은 게 없잖아요. 돈을 남 그거 남게 뭐라니까. 정말 내 식구 부자병에 안 걸리게 하려고 돈 내가 살려고 돈 다 붙은 겁니다. 그 주인들한테 돌려주면 되지. 내 식구 그래도 돈 끄트머리 때문에 난 조금 해들 입는다고 먹는데 돈 있으면 사람 썩어요. 권력 있으면 사람 썩듯이 지가 보는 건 괜찮아요. 열심히 일하고 괜찮은데 있어가지고 물려보면 뭐하러 일해요. 일할 이유가 없잖아. 일하다 보니까 무능해지고 야가 빠져지고 비구해지고 야비해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있는데 뭐하러 일해요. 일 안 하면 사람은 썩습니다.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지식 있으면 또 일 안 하잖아요. 마음에 돼 있어요. 뭐가 그런 것들이 힘에 속하는 게 좀 과하게 있으면. 아 그건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선생님. 돈 있는 사람이 더 돈 벌려고 되게 열심히 일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돈 버는 재미가 돈 쓰는 재미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돈 쓰는 재미는 돈 버는 재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명철이고 정규현이고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좋으니까 누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재밌으니까. 음악 연주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더 신나요. 연주하는 자가 아무리 음악을 좋아해도 듣는 것보단 연주하는 자가 더 신납니다. 소리 하나도 안 나는 작곡자가 더 신납니다. 아 돈 버는 재미가 그럼 게임 중독 같은 겁니까? 덜다 보면 아, 게임 중독과 용도는 저리 가라죠. 난 생각 다 해야 되니까 돈 벌려면 난 생각 다 해야 돼. 자 이거 미안하겠네. 나중에 그러시지 않고 그래도 예의 바르게 거절하셨습니다. 예. 돈을 안 벌어봐서 그렇게 돈 벌. 여러분 지금이라도 돈 벌려고 해보세요. 재밌어. 재미로 생각. 필요해서 죽을 맛으로 돈 벌려 버리지 말고 월급이든 자기 사업. 재밌다. 뭘 하는 건 재밌잖아요. 공예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착취당하는 노동이냐 내가 하는 공예냐 내 마음에 달리고 학두시 먹고 살라고 어거지로 돈 버느냐 재밌다 그러더라. 재미로 벌어보자. 착취당하고 맞는 건 그 얘기가 착취하는 거고 나는 재미로 일하냐. 일하는 건 재미없어. 감옥에서 노동 나가려고 독방에 쳐놓고 일 안 시키면 둘을 마시고 일 나가려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딱 둘을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돈 버는 게 재밌습니다. 일하는 게 재밌습니다. 아니 불로소득을 더 늘리려고 애쓰는 것도 일입니까? 땅 투기 해가지고 어디 가면 땅값이 많이 오를까? 이것도 일인가? 마치 이게 하고 똑같아서 도박이 맞추듯이 돈 버는 것도 분명히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확실히 중독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래도 철학가 조금 된 일도 이러다 내가 망하겠구나. 그럴 때 철학이 조금 작은 거예요. 아유 망해. 이렇게 재밌으면 이거 망한다. 도망가야 부자 되시기 전에 다시 가난했던 시절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전쟁 직후에 선생님 고등학생일 때 연탄공장 사장을 하셨죠. 형님이 자살하고 나니까 어머니 할머니 밥 안 하게 아버님 사라졌지. 인부도 그러면 어떡해. 큰일 났잖아. 교인이 밥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하니까 밥 끓여 먹기도 미안하잖아. 여름이고 또 연탄 팔리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데 아까가지고 깨지 나무들은 있으니까 야 그저 죽은 있겠다 양천 내가 배상할 수 있을까 아이스크림 양산들 알아주려고 내 아이디어입니다.
하강으름을 겨울에 따다가 우리 연탄공장 한 구석에다가 톱밥 창고를 지어놨어. 아, 석빙고를 만드신 거예요? 자가 석빙고를? 웬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또 안 와. 무슨 머리가 잘렸는데 안 와가지고 그것도 꺼내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는데 겨울 연탄공장보다 훨씬 나. 그때 우유가 그냥 깡통으로 막 발도 차고 막 갈 정도로 크게 원조로 막 쏟아져가지고 진짜 아이스크림이 온 우유로 만든 산지분유도 있고 전지분유도 있고 그걸로 아이스크림 만든 거 그거 나무가지고 어머니 할머니 밥을 안 해도 그 찌꺼기 먹으니까 안 좋아가지고 나도 그거 그러니까 아버님이 탄광리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서울에 안 계시니까 그 연탄을 예 연탄을 갖다 파는 그 연탄 공장이 지금 저 수원해관 쪽 수원해관 바로 옆에 예 거기가 이제 연탄 공장 터였다고 하시고요. 그 옆집이 민병도 집이야. 민영이 손자. 네. 민대식이 아들. 정말 한마디가 일제 때 해방되고 이걸 봐가지고 이 사람이 연탄이 날아가서 화가 날 텐데도 잔소리 한 번도 안 해. 민병도 이렇게 요리. 네, 선생님이 특히 이 일대 그 지리를 굉장히 잘 아십니다. 옛날에 여기 누구 집이었고 누구 집이 이게 연탄 배달을 하셔가지고 주소도 모르니까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서 주소도 네. 그래서 그 연탄 배달하면서 연탄 공장 사장 역할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여름에는 연탄이 안 팔리니까 예 아이스크림 을 개발해서 파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여기 얘기하시는 아이스크림이요. 그 하드가 아니고요. 하드 빙과류가 아니고요. 진짜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니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 전에 드셔보셨을 때 아 일제 때 그때도 조금 아이스크림 먹은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부살 때 파랑새인가 뭐하는 아주 고급 양식집인데 거기 가면 아이스크림을 아. 그걸 아버지한테 얻어먹고 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로 사실 때와 없이 사실 때 기복이 되게 크셔가지고 예, 뭐 며칠씩 굶고 쓰러지신 적도 있지만 밥도 잡아줬죠. 예, 양식집에 가신 적도 있고 그것도 말을 안 해가지고 밥을 못 얻어먹어가지고 먹고 가. 집에 가면 또 굶어. 야, 야 어디 가냐 왜 그러냐 이렇게 쓰러졌대. 어디 가냐 너희 집에 가냐 우리 집에 가면 또 굶는 뭐라고 그래요? 그못한 말도 못하고 야 너희 집이 이 근처 아니냐 너희 집 가자 이게 맨날 정중순의 집이야 그 집에 갈 때 바보도 못 눈도 좋아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상한 거 왜 창에 나오잖아요 똑똑해요 소금만 뿌리면 영하 8도 9도 12도까지 내려가는 걸 학교에서 읽었으니까 야, 북쟁이 나무니 이렇게 양들 집에 조금만 만들면 그러니까 얼음에다가 소금 넣어서 이렇게 하면 얼음 창고를 여름에 빌려줬거든 겨울 거 따당해 이상이 안 와 뭐 그냥 열어서 외상이지 이게 엄마 뒷판인데 답은 하나도 안 들어 동네 8명 9명이 내 아까 같은 집에 그 딱 그러니까 경찰도 돈 안 뜯어 시장에 있는 그 감독들도 돈 못 뜯어 남은 시장에서 얼마나 겨울 연탄공장보다 잘 살게 되는지 돈벌이도 훨씬 나 집에 둘 붙이고 정말 그 여름에 그 돈 가지고 원탄 사가지고 또 겨울에 찍었어 그러니까 저절로 조합이 된 거야 인부들의 돈이야 아버지 없고 절로 감독할 필요도 없어 저희들이 알아서 연탄 찍고 저희들 돈이고 어? 난 그래서 학교 또 갔지 12월 20일 넘지는 낙제하기 싫어 입학금도 안 했어. 야, 이거 이제 오면 어떡하니? 3월 달에 돈 냈어야 되는데 12월 달에 가니까. 너 입학금은 있니? 예, 있습니다. 그 연탄 인부들이 본 돈이야. 그거 냈지. 그 낙제 안 했어. 거의 노동자 자주관리 방식으로 일찍 20대 때 사장이 되시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시고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루 일과 중에 되게 빠지지 않고 헌책방을 들르셨다면서요. 아, 헌책방. 네. 예. 책은 정말 책이 없어요. 전쟁이나 학교 책도 원래 없고 참 기분이 나쁘니까 매너드 슈퍼맨이라는 제목에 어나드 슈퍼의 책이 있는 건 알아가지고 그걸 한번 읽어보려고 하도 가난하고 답답하니까. 예, 인간과 초인이라고.
학원을 댕기는데 문단학교에서 성적으로 너 서울대 걸리면 요새는 안 된다. 가서 영어학원, 제교육학원 댕겨라. 그 학원 옆에 연탄공사에 소설 짓고 놀았는데 학원 못 가는 걸 봤어. 다음에 내가 들어갔더니 반가워서 나 당신 안 돼요. 나 몰라서 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네, 헌책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신 분이고 그 나중에 대학 가셔서 다시 조우를 하셨는데 임재경 선생님이 그때는 되게 나이 들어 보이시는 얼굴이라서 최영호 선생님은 교수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셨다는 거고요. 예, 지금 이놈 저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두 분이 정말 평생 절친이시고요. 게다가 사돈이시기도 한. 딸의 아버지. 예. 그래서 명의 아버지. 네. 서로의 연애사를 다 아시면서 사돈이 되신 그런 관계시죠. 더 솔직히 하면 당뇨증도 같이 돌아다녔어. 아, 그 얘기는 좀 예, 그만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으셨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학교 답답하니까. 예? 답답하니까 가난하지. 형은 자살해서 부모들은 정말 완전히 절망적이지. 아버지는 사라졌지. 책이라도 읽어야지 학교는 못 가지. 뭔가 이거 납작하고 이제 큰일 났어. 책이라도 읽어야 했는데 책도 또 잘 없어 별로. 한글책이 도대체 몇 권 안 했대요. 그러니까 책이라도 읽는 수밖에. 쥐꼬리 많은 영화 하는 거 가지고 영어책도 좀 읽어봐야 되고. 이소부와 영어로 열심히 읽는다 신납지만. 야, 뭐가 알겠는데. 그것도 번역이 안 돼가지고 이소부와도 없어. 영어책밖에 없어. 그게 또 얼마나 어려운데도 재밌어. 선생님이 책을 읽기 위해서 독학으로 7개 언어를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은 못하시지만 읽기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책 사고 잘 봐요. 근데 말을 한마디 없는 예, 말씀은 못하... 스피킹은 안 되지만 리딩은 문제가 없는... 그렇게 하시는 언어가 뭐뭐 있습니까? 뭐 일본어에 학교 때 배웠으니까... 우리말, 예, 일본어,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 책 읽는 중국, 거. 중국, 예. 그다음에... 뭐요? 러시아도 조금 하나씩 배웠지, 예. 그리스도 배웠지, 그리스, 라틴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너무 예. 많이 배웠어. 독일하고 예. 많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배웠을 때도 조계사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무거운 뭐죠? 색을 백팩을 메고 오셨어요. 근데 사진 찍느라고 제가 잠깐 백팩 좀 벗어놓으시죠? 이러고 이렇게 봤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 안에 그 연세가 이렇게 드셨어도 이렇게 두꺼운 원서들을 무슨 대학원생도 아닌데 예, 원서들을 잔뜩 넣어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저 나이에 저렇게 공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재미로 해요. 무슨 지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괜히 허무해. 내가 그래요. 공부를 하면 속는다. 안 속으면 무조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늘 수가 없더라도 그냥 노동 안 하지. 시기 놈이 노동도 안 하게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냐. 속는 수밖에 없지. 근데 선생님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런 학교 간판을 따기 위한 공부라든가 지식을 많이 쌓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건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인간은 또 오만해지고 또 좋습니다. 돈 많은 거나 권력 많은 거나 지식 많은 거나 똑같아요. 지식은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식이 꼭 돈이 되고 지식이 꼭 권력이 돼서 아니라 지식 자체가 사람을 오만하게 돼요. 지식이 있으면서 오만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책을 많이 읽으시느냐? 그것도 무섭지만 그래도 그거 나만 안 하면 완전히 이거는 민간계인가 더 오만해요. 민간계인은 더 오만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책을 읽으시면서도 책의 진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지식 자체가 굉장히 범죄적입니다. 지식은 꼭 확신을 요구합니다. 확신이 거부거든. 어느 지식이 확신을 요구하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확신이란 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 위대한 예수도 죽을 무렵에 가서 그냥
말이 하사이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신이 어디서? 억지기운 확신을 요구하거든. 아이고 아주 가소운 얘기죠. 확신 없습니다. 제 말에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에 교육이 어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악역을 맡아가지고 자꾸 말을 그 여기 오신 분들이 주신 질문이라서요. 선생님 보시기에 1930년대 이후, 그러니까 선생님 태어나신 이후에 가장 좋았던 때와 답답했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써주신 분 어디 계세요? 써주신 분 직접 왜 이런 예 질문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한 개인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고요? 잠깐만 좀 말씀 네. 들어보시고 아 요즘 이제 학교 시국이 이렇게 답답하니까 조금 크게 말씀 마이크가 안 되는데 네 귀가 지금 됐습니다 예. 아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그 좀 그 답답한 시기로 왔고 또 정치평론가들이 늘 말하기를 요즘 구한말 시대로 비유를 하니까 역사가 자꾸 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최 선생님 그 사셨던 그 시대 중에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가장 좋았던 때와 나빴던 때가 언제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아베라는 인간을 통해서 좀 과격할 정도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걸 나는 우리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일본에선 저 큰 일이에요, 저 사람들. 원자탄에 그렇게 죽고도 저놈들이 또 벼락 맞고 싶어도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서민들이 정말 딱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오랜 봉건제도 속에서 길이 들어가지고요. 민중이 민주적이지를 절대로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민주적인 거는 오만이고 민주적인 건 광적이고 민주적인 거는 어리석고 결국은 겨냥하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일본 지식인도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닌 인간은 조금은 헨징이 조금은 또라이 같은 것이라고 참 살고 난 후에 일본 기자들 처음 왔을 때 우리 세대들 후에는 일본 말을 잘하니까 일본은 뭐 태어나서 일본 말이 자국어니까 우리 말은 모르고 일본 말을 더 잘하니까 한글 정말 한글이란 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일본 사람들 그때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았던 때가 지금이란 말씀이신가요? 갈수록 자꾸 좋아지는 거는 오래 사셔야 되겠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게 자꾸 좋아지게 그러니까 가장 괴로우셨던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공격상이다. 유교사 네. 아주 엉터리 같은 지식인들이 딴소리 할 때마다 일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동북탄들이 제일 온짠죠 뭔지도 모르고 서로 죽이는 일가 친척끼리도 죽이고 옆집 사람 죽이고 야 의발이 됐는데 우리 집에 숨어있던 영감계 숨겨줬던 영감계가 쫓아나면 이 집 빨갱이라고 군인 보고 죽이라고 그놈의 영감계 정말 죽 지가 그렇게 무섭게 숨어있던 인간이 앞집 사람이 임명문 집 찾으려고 날아가는 우리 집에 숨어있으면서 인간이 그렇게 모자라 참 인간은 허망해요 정말 허망합니다 그걸 뻔히 아는데도 철학과 같은 또 철학과 선생님 철학을 왜 와서 가르쳐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한심한 나라입니다. 알고만 다 전 세계가 그 모양이야. 철학과조차도 철학을 외워가지고 가르쳐요. 전 세계가. 누가 뭐라 그랬다. 이게 우리 사람 사는 게 이 꼴입니다. 부처님 앞에 깨달아야 된다는 스님조차도 남이 한 소리만 떠들어. 옥사도 그래. 이게 뭐 하는 꼴이에요. 하나도 지정신으로 살 마음 안 먹어. 선생님이 그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자청해서 야단을 많이 맞을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는 게
많이 야단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거가 생각하는 건 줄 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생각한다라는 건 그걸 뭡니까? 그럼요.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왜 생각을 하나? 내가 왜 이걸 좋아하나? 정말 좋아하는 거야 이거? 일들어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길들어서 반응하는 거를 자꾸 생각이라고 술잡지. 내가 어리석지 어리석지 하지만 지가 어리석은 것도 몰라요. 내가 날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어리석은 줄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어리석은 걸 이렇게 또 몰랐구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난 분명하지 않아. 분노할 때는 죽이고 싶은 걸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분노할 때는 지금도 사람 죽이고 싶거든. 지금도. 남은 시간이 어리석은지. 거의 없어서요. 원래는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예, 두 개 더 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운명이 우리 인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질문하셨나요? 아, 예, 예, 예. 운칠기삼. 예? 대부분보다요. 요즘 청년들이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예, 워낙 어렵고 하니까 포기를 미리 해버린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는데 선생님, 예.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절망적이라 그러죠. 배때기 부르면 그런 생각 안 나요. 내가 불러서 그렇다는 것부터 지가 먼저 느껴야지. 그런 것도 굶어봐라. 사나울만 굶어봐라. 사나울만 자지 말면서 굶으면서 왜 내가 이 모양인가 생각해봐라. 그래도 그런 게 아닌지. 한 사나울 잠 못 자고 사나울 굶으면요. 태양 아래 잘못된 게 없어요. 달릴 곳이 없어 태양 아래. 다 그럴 거야. 배뜨기 불러서 그래요. 야량은 그래요. 내가 부르니까 없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 말씀은 잘못 들으면 요즘 청년들이 배가 불러서 절망을 가장한다 아니,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들을까 봐 고래에서 나온 말을 복습하고 있어. 지금 별로 그렇지도 않으면 저는 그렇지. 정말 답답하고 죽을지게야. 뭔가 답답해. 깨우치지 못해서 답답하지. 구두에 지갑 깊어지는데 뭐 걱정이야. 그 고래 안에 지갑 깊어지고 있는데 의심하고 춤출 정도로 자꾸 그러면서 깊어지는 건데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지가 아무리 깨닫기 싫어도 이런 희망만 가지면 자 이런 희망이 어떻게 해야 생기느냐는 건 야, 못하면 운이 좋아야 되는데 운이 좋아야 돼. 선생님은 운이 좋으셨나요?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슬프고 그거 절망적일 때마다 늘 도전적이 나도 웅한 마음이 생기고 한번 태어났다까지 기왕 태어난 거 신나겠다 아니야. 아무리 깜깜해도 한번 신나고 있자. 뭐 이런 아주 운이 좋은 운이 좋아요. 정말 운은 좋아야 돼. 완전히 운명론자 같은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게 운이지. 야, 왜 이런 괜찮은 기분이 들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낙관적인 생각이 예. 운을 만드는 건가요? 예. 전 기운이 원래 없어요. 키가 작아요. 열등식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데 또 열등식이 없어. 그랬다 아까 그래요. 그때 극장에서 앞에 서 있어서 안 보일 때 못해주면 곤란하니까 그거 말고는 별로 곤란하니 그도 없어. 선생님이 좋아하실 질문이라서 꼭 소개해드릴게요. 영세 중립국을 쟁취하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송명식 선생님이 적어주셨는데 그래. 어디 계시죠? 네네 질문 예, 직접 해주실래요? 네 정말 그 말씀 지금부터 좀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즐거운 모습 다시 보여주세요.
자금의 상황들이 우리 미래를 죽는 이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우리가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이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세중립국은 우리 그 남북의 민족 지도자들도 항상 갈구해왔던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경제식민지 또 민주화라는 미명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체제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그런 체제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우리 민족의 그 번영을 좀 구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체제가.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정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세 중립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 아니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너 국회에서 영세 중립국 결의해라. 선포해라. 후보자분들한테 그거 한번 찍어줄게. 적어도 너희가 대갈대기로 영세 중립국을 주장이라도 해달라고. 누군가 되냐? 전 세계가 인정해 주어야 영세 중립국이 되지. 그렇잖아요. 쳐들어오거나 말거나가 아니죠. 영세 중립국을 우리가 주장하고 계속 주장해서 유엔에서 우리를 적어도 인정받을 정도로. 그러면 북쪽하고 통일 문제도 나라도 통일이랑 그 단어 쉽게 쓰는 건 질색이야. 함께 살기야. 통일은 정치 행동이야. 그건 쉽지 않아. 그러나 함께 사는 건 정치 행동이 아니야. 실질이야. 함께 살기라 그래야지. 통일, 조카 통일이야. 북진 통일이야. 조카 통일이야. 뭐야. 제발 통일이란 말 쓰지 말고 함께 살기야. 정치하는 이놈들은 뭔 소리라든가 우리는 함께 살기 바란다. 아무것도 다르지 우리는 동독당장 도할 수 없다. 어떻게 한 번 하면 됐지? 동족상자를 또 합니까? 두 번씩은 못해. 절대로 두 번씩은 못해. 외놈들이 지금 저 아베라는 그 마지막 총독놈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9월 14일인가 15일 날 총독 직원 다 모아놓고 너희는 영원히 독립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된다. 우리가 세뇌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 있다고 말을 확실했는데 그날 집어치워 개새끼라고 그럼 나는 단 한 놈도 없었어. 물론 침입하더니까 조선 총독 본부에서 일했죠. 그러나 단 한 놈도 일본 놈도 그래요. 망한 나라가 왜 쓸데없는 소리하여 하고 소리 지는 놈도 한 놈 없었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따구 소리를 그 손자는 뭐 좋다고 소리하고 그는 고마운 놈이고 정직하게 저런 말을 해줘. 적당히 속이는 놈마다 저런 말 해줘야 우리가 정신 차리죠. 우리끼리 또 싸우고 우리끼리 또 잘나는 문화니 그게 없어요. 우리야 망하든 말든 해양세력, 해양세력대로 우리 이용해가지고 대륙세력 막는 데 이용해 처먹으면 되고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야 죽든 살든 상관없어. 일본놈이나 미국놈 애매 있는데 우리 써먹으면 돼. 그게 우리 처지예요. 일본 살짝부터는 필리핀은 그런 꼴 안 당해. 인도네시아는 그런 꼴 안 당해. 공산주의자가 있건 말건 반란군이 있거나 말거나 큰 문제가 안 돼. 필리핀에 반란군들 많아요. 이성대도. 인도네시아도 그 문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심각해요. 남쪽도 섬, 북쪽도 섬이야. 만주가 보세요. 북쪽 사람 중국으로 못 나와요. 중국은 나는 뒤에서 아유, 누르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확인했어요. 어차피 앵벌이 40년 40대 어떤 거 정말 솔직히 아무 예 미친놈들이요. 그 나가는 건 왜 또 하고 그래. 시점이 죽는 거 남쪽으로 온다고만 죽는 게 아니라 북으로 나가는 것도 쏴요. 나 그 도망간 그 다리 있는데 근처에서 왜 안으로 슬슬 들어가 봤는데
백두산에 올라가면요, 제일 서파가 내가 올라갔을 때 청년이었어요. 제일 서쪽 올라가는 길이. 그건 북조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중국 땅과 북조선 땅을. 딱 올라가면 이북 인민군이 거기 서 있어요. 하도 남북, 남한 인간들도 많으니까 일부러 한 5, 6m, 10m 저 안에 들어가 있어. 바로 북경선에 서 있지 못하고. 중국군은 서 있지도 않아.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옷도 그냥 특별하게 안 입고. 북조선 사람인 거. 당신 언제부터 여기 근무하고 언제부터 근무한다고 서파 열리자마자 한 사람 순박한 그냥 사람이야. 인민군인데 경찰이 아니야. 국경지대니까 군인이. 하도 남한 사람이 많으니까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정확히 한 10m 이상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있어. 서파는 완전히 중국 땅하고 천지 위에 내려가는 것도 북조선 땅하고 여기서 가야 돼. 올라가는 것도 북조선 땅하고 등도 이러면서 올라가야 돼. 남한까지 미국으로.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남북관계가 앞으로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나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자, 김일성이 손자 좀 내니까 사실 3대 무슨 왕조도 아니고 3대 인정받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조심을 해주니까 마치 비스메 가루 트럼프 같은 걸 등록한 놈을 비스메 가루 만들어주는 문제니까 유명하죠. 저는 안 나서 무슨 말입니다. 그덕에 미하원에서 동전결의를 해줬으니까 식민지 종주국이 동전결의를 했다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네. 동전결의를 했어요. 가능성이 좋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앞으로 잘 풀려서 예, 진짜 그 뭐 그동안 우리가 그 들어왔던 그냥 통일 뭐 이게 아니라 함께 살기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었어요. 여러분 예 끝내는 시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야 돼요. 저는 금강산 구경을 사기에 다 했습니다. 김대중이도 동대령 가을이 끝내야 된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하여간 더 긴 시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2013년 처음 선생님 뵈었을 때 사실은 인터뷰 때 박근혜는 사실 뭘 모르는 애다, 불쌍한 애다. 그 불쌍한 애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인간들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면을 옮기질 못했어요. 좀 위험수위이기도 했고 그때는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탄핵이 되고 나서 다시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거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다. 그러니까 뭔가 진짜 그 이 잘못된 어떤 기득권 집단들이 있다면 뭐가 일이 잘못되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 자르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뭔가 세상이 갑자기 뒤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이 깨어있는 민초들이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준비하는데 그 최영국 선생님이랑 저기 사모님도 예 같이 오셨고요. 예, 저 뒤에 사모님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사모님 아니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최영국 선생님이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이렇게 뵙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 하는데 요즘 최영국 선생님 열심히 그 생애사를 이렇게 기록해서 책으로 쓰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최서구 선생님 어디 계시죠? 예, 나가셨나? 최서구 선생님. 제가 안 보여요. 여기가 깜깜해서. 안 계세요? 예, 최서구 선생님이 저한테 자료를 많이 보태주셔서 저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관장님이 여기 계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관장님한테도 근무가 예. 너무 늦어서 관장님 근무가 너무 예 지금
그 추가 노동 시간으로 예, 들어가는 건가요? 예, 관장님한테도 크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아쉽지만 최영국 선생님 모시고 했던 우리 한국 현대사를 만나다. 아, 무슨 소리 듣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